반갑습니다. 헤드라이더 드럭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살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이죠. 직업이 없어도 되는 부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직업 없이 행복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물어보죠. 어떤 사람은 미용사가 돈을 많이 버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배관공이 수억씩 번다는데 진짜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투이스트, 즉 문신 새겨주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더라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한 직업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죠. 한국에서도 유명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는 매년에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보험 설계사들도 많아요. 똑같은 스시 가게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매년 수억씩 벌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하기도 바쁘죠. 배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배관공들이 수억씩 벌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플러밍 회사 차려서 수억씩 챙겨가는 배관공들도 있는 반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배관공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억씩 버는 배관공들은 기술자라기보다는 사업가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죠. 따라서 이런 직업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당사자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주식 투자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수익이 차이가 나는 직업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디 취업에서 연봉을 받는 경우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의 국세청이 2016년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호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50개를 발표했었어요. 먼저 남자부터 살펴보면 고액 납세자 1위부터 12위까지가 모두 외과 의사들입니다. 호주에선 외과 의사 할 만하죠. 역시 가장 어렵다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연봉 57만 불어 1위입니다. 한국에선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 같은 분 연봉도 1억 4천 불안 되죠. 이국종 교수가 요즘 파업이 한창인 대형 타워 크레인 기사와 연봉이 비슷하죠. 업체들이 기사들한테 급행료로 매달 4, 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챙겨주니까 어쩌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더 벌어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외과 의사 되는 것보다 민노총 소속 타워 크레인 기사 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13위가 판사로 38만 불을 받아갔네요. 호주에선 판사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해요.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얼마 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미선 판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판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기를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상관없이 집권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최고이죠. 여자 연봉 1위는 판사로 35만 불을 받아갔네요. 그 다음이 신경외과 1호 32만입니다. 설마 이걸로 남자 신경외과에는 57만 불을 받아가는데 여자 신경외과에는 32만 불을 받아간다고 해서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여자 의사들이 남자 의사들보다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것뿐이에요. 얼마 전 트럭을 몰면서 라디오에서 토론하는 걸 들었는데 여성 쪽 패널이 회사의 임원들 대부분은 남성이고 같은 임원들이라도 남성 임원들이 여성 임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성 쪽 패널이 그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라네요. 멍청한 남자들은 돈과 승진을 위하여 자기 사생활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일만 하는 반면 현명한 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회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멍청한 짓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회사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자 임원들의 수가 적다고 하네요. 남자분들, 일 열심히 하고 욕 처먹지 말고 여자분들처럼 자신의 행복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암튼,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호주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의사나 판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사나 판사 적성에 안 맞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연봉을 좀 낮추면 돼요. 호주에서 MP, 즉 국회의원이 되시면 연봉이 남자는 23만 불, 여자는 17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남자는 1억 8천, 여자는 1억 3천만 원이죠.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니까 호주랑 비슷하죠. 호주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두 배니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호주 국회의원들보다 연봉이 두 배나 많은 거랑 마찬가지죠. 따라서 국회의원 할 거면 그냥 한국에서 하시는 게 개이득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음에 안 들면 연봉을 더 낮추면 돼요. CEO, 회사 사장의 경우 남자는 연봉 순위 49위로 18만 불을 벌었고 여자는 연봉 순위 48위로 11만 불을 벌었네요. 광산 엔지니어가 남자는 18만 불, 여자는 11만 불로 일반 기업체 CEO랑 연봉이 비슷하죠. 따라서 CEO가 되거나 광산 엔지니어가 되면 됩니다. 호주의 1위부터 50위까지의 연봉 순위를 보면 중간중간 뭐 크리켓 운동선수, 증권 브로커, 보험 사정인 등도 눈에 띄지만 대부분 의사들이거나 의료 관련 직업들이에요. 따라서 호주에 살면서 10만 불,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원하시면 의사, 판사, 국회의원, CEO, 증권 브로커, 그리고 광산 엔지니어가 되시면 됩니다. 광산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한국과 뭐 비슷하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들은 아니죠.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들만 남았어요. 4만에서 10만 정도, 한국 돈으로 3,200에서 8천만 원 정도 벌면 되시는 분들은 변호사, 간호사, 간병사, 약사, 군인, 경찰, 요리사, 선생, 바리스타, 부동산 중개사, 회계사, 일반 회사원 등등 일반적인 직업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는 변호사가 한국처럼 대단한 직업이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법대 졸업하면 모두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 경찰의 지원에서 검사로 일하거나 수년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쌓은 다음 판사가 될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법전 달달 배운 새파란 젊은 놈들이 판사가 돼서 지 꼴리는 대로 넌 적폐니까 유죄, 넌 문파니까 무죄 이러는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죠? 연봉 4만에서 10만의 직군들은 보통 연봉 4만에서 시작해서 경력이 쌓이면 8만 정도 받게 돼요. 그리고 좀더 노력하면 연봉 10만 정도 벌 수도 있고요. 호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알바만 해도 충분히 4만에서 8만 정도의 연봉을 벌수 있어요. 호주는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시급이 1.5배로 뛰어요. 토요일도 1.5배, 일요일은 2배, 일요일에 이어지는 연휴는 시급이 3배로 뜁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심야에 영업하는 주점 같은 곳에서 알바 빡시게 하면 알바만으로도 연봉 8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변호사, 미용사, 배관공, 전기공, 용접공, 문신기술자, 트럭 운전사 같은 자유업은 자신의 능력대로 보시면 되죠. 한국은 판사하다가 변호사 되지만 호주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변호사 하다가 판사가 되죠. 따라서 호주에는 한국의 정관예우 같은 말도 안 되는 관례는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죠? 변호사 포함해서 이들 자유업 연봉도 대부분 4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능력자들이 수억대 연봉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용접도 특수합금강 용접처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용접 기술자는 연봉 10만 불이 훌쩍 넘어가요. 트럭 운전도 트레일러 두세 개 연결해서 모는 로드 트레인 기사는 연봉 10만 불이 넘습니다. 저같이 5톤 트럭 모는 사람들도 빡시게 일하면 연봉 10만 불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초창기 일 열심히 할땐 야간 배달도 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 일하고 잔업도 하고 휴가도 안 가고 일했더니 세전 연 소득이 10만이 넘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했어요. 호주 세금은 18,000에서 37,000불까지는 19%인데 37,000부터 9만불까지는 32%, 9만불부터 18만불은 37%, 18만불 이상은 4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디케어 랩이 2%가 추가되기 때문에 10만불 정도 버는 사람은 세금만 3만불 정도 되죠. 따라서 세금 내고 나면 슬슬 놀면서 일해서 7만불 버는 사람과 크게 차이 안 나요. 예전에 펍에서 맥주 한잔 하다가 시드니에서 애들레이드 놀러 온 여자 페인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1년은 일하고 1년은 여행을 다닌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은 1년에 두달 정도는 휴가를 보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이 호주보다 확실히 좋은 직업은 민주노총 산하 타워 크레인 기사, 자동차 공장 직원, 대기업 정직원, 교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같은 강성 노조가 있는 직업들과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송국 직원들이죠. 방송국 대비도 한국이 호주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에선 김제동 같은 3류 앵커도 연봉이 수십억 되죠. 그런데 이들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일찌감치 한국을 뜨든지 한국을 바꾸든지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나이살 먹고 민노총 시위대들한테 맨날 처음 맞는 경찰분들은 호주에 와서 경찰 하세요. 호주 경찰들 테이저건도 잘안 가지고 다니고 호주 경찰들 총에는 공포탄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안 돌아가는 머리 쓰느라고 골방에서 늙고 있는 공시생분들, 안 되는 공부 일찌감치 때려치고 호주에서 몸으로 한번 굴러보세요. 전 대우회장 김우중 씨가 한 말과 비슷하게 호주는 넓고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이상 애들레이드 트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